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여러분,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좀 이른 봄 쇼핑을 했는데,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또 엄청 추워질 줄 몰랐어요. 최근에 좀 많이 따뜻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추워서 옷을 괜히 샀나 싶을 정도로 추워진 것 같아요. 엄청 일은감이 있어서 당분간은 못 입을 것 같지만 어쨌든 또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2월 후반이고 3월도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에 구매한 옷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자라에서 제품을 되게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동안은 저랑은 좀 제가 추구하던 스타일이랑 잘안 맞아서 구매를 안 했었는데 제가 좀 스타일을 바꾸고 나니까 자라 옷들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부터 우리 같이 봅시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니트 베스트 제품이에요. 그래도 니트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계절 다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어서 제가 최근에 좀 여러 번 입긴 했는데요. 가끔씩 니트 두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요거를 시볼이라고 하죠. 그게 좀 잡히다 보면은 좀 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좀그 부분을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딱 뭔가 정핏으로 떨어지면서 막 뭔가 레이어드해서 입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밑단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또 잡는 느낌 없이 이런 셔츠랑 레이어하기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브이넥도 되게 예쁘게 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셔츠 카라랑도 뭔가 매치했을 때 되게 귀염귀염하고 미니멀스러운 느낌이 있죠. 뭐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막 원단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보풀이 뭐 한두 개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봄 정도? 또 가을에 가끔씩 꺼내서 입을 정도는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오버사이즈보다 셔츠 입었을 때딱 정핏으로 떨어지는 사이즈가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핏 사이즈 가깝게 구매를 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리고 두 번째 제품도 자라에서 구매한 조끼인데요. 제가 진짜 이거 제품 구매하려고 강남 자라까지 갔습니다. 그냥 딱 레이어드해서 입으라고 나온 베스트예요. 근데 너무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여기 보면 옆에 있는 이 디테일 때문에 레이어드했을 때 조금 더 한층 느낌이 더 살아요. 뭔가 미니멀하게 입기도 좋고, 그리고 특히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롱한 스커트랑 매치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에다가는 좀 살짝 더긴 느낌이 있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남방보다는 조금 더 오버사이즈의 롱한 기장의 셔츠를 같이 매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앞에 보면 이렇게 원 버튼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허리끈으로 좀 사이즈를 넉넉하게 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게 넉넉해서 뭐 X스몰 샀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쇼핑 간 김에 좀 둘러보니까 이렇게 좀 스카이 블루 컬러에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가 있어서 생각 없이 또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제 블라우스를 좀 그만 사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막상 생각해보면 하늘 색깔 블라우스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사실 구매한 이유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일반 블라우스 소재이긴 하지만 요건 요런 주름진 패턴들이 되게 예뻤고, 여기 이렇게 주머니 디테일도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입긴 너무 추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핏을 보여드려야겠죠? 너무 춥다. 지금 콧물이 다 나요, 여러분. 자, 입어보니까 이런 핏이 나오네요. 일단 앞에 부분이 확실히 더 조금 숏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넣어서 입기 괜찮을 것 같고요. 뒷부분이 조금 더 롱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스몰 사이즈 입으니까 좀 엉덩이를 덮는 느낌? 그래서 바지 입을 때 되게 좀 예쁘게 떨어질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롱 스커트랑 매치를 해도 워낙에 요 셔츠 블라우스가 되게 미니멀하게 떨어지는 핏감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무드가 있어 보여요. 확실히 약간 요런 디테일 또는 패턴에서 나온 디테일이 좀큰 차이를 주는 게 없지 않아 있네요. 색감도 되게 촌스럽지 않은 완전 스카이, 라이트 스카이 블루여서 봄에서 초여름까지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반팔 셔츠를 샀어요. 정말 일은감이 없자. 그냥 이래죠, 그냥. 근데
이번에 품절되면 또 제품을 따로 못 구할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나온 핏이라든지 디테일, 뭐 원단 재질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이렇게 되게 박시한 핏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름에도 체형 보완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뒤 등판에 약간 이런 식으로 핀턱이 잡혀 있어서 뒷모습도 디테일이 되게 예쁘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 이렇게 접혀있는 디테일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크롭도 너무 크롭이 아니기 때문에 뱃살이 드러날 걱정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미니멀스럽게 입기에 좋은 반팔 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암담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업실 너무 추워서 못 입을 것 같고 한 여름쯤에 이거를 입을 수 있을 그쯤에 한번 또 들고 나와서 코디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하늘색 블라우스랑 기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블랙 컬러랑 고민하긴 했는데 제가 워낙에 또 상의가 블랙 제품이 많기 때문에 이 화이트 컬러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셔츠 형식의 원피스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건 딱 보자마자 저거 바로 사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미니멀한 느낌의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디자인이 좀 무난하고 비슷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미니멀한 그런 원피스 고르기가 되게 어려운데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건 전체 핏감이 너무 예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원단 자체가 촤르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되게 살랑살랑한 느낌이 나고 바스락거리는 소재도 아니고 뭐 엄청 얇은 소재도 아니고요. 그냥 좀 되게 탄탄하면서 차라리 살랑살랑 떨어지는 핏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거의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냥 구김도 많이 안 가고 딱 구겨져도 되게 그냥 원래 디자인 같은 식으로 구김이 가고 이거는 뒤에 디테일이 되게 예쁘게 빠졌죠? 이것보다 조금 더 밝은 멜란지 컬러의 그레이가 있었고 블랙 컬러가 있었는데 블랙은 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블랙 컬러는 워낙에 많아서 구매를 안 했고요. 멜란지 그레이는 제가 찾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구매를 안 하고 이 차콜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추워서 치마랑 같이 레이어도 해서 입었는데 사실 레이어용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또 치마랑 이렇게 롱스커트랑 매치를 하니까 괜찮네요. 제가 리얼레더 자켓을 좀 찾던 와중에 가격대도 되게 적당하면서 핏감도 적당히 예쁘고 그냥 원하던 디자인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앤드로스 브랜드라는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찾던 게 엄청 오버사이즈는 또 되게 싫었어요. 워낙에 키가 작다 보니까 오버사이즈로 나온 레더 자켓을 입으면 너무 커요. 너무 어벙벙해 보이고 그렇다고 슬림한 핏감은 또 입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핏보다 살짝 여유 있는 핏을 찾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그렇게 핏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아우터 오픈하고 다닐 거라 크게 상관없는데 이 디자인이 투지퍼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아래 위로 둘 다 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맞게 좀 예쁜 핏을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밑에는 적당한 밴딩감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핏을 잡아주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날이 풀리면 좀 많이 입지 않을까 싶은 제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광이 조금 그래도 다른 레더 자켓에 비해서 조금 더 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 냄새도 조금 심하기는 하고요. 그래도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던 브랜드인데 폴렛넷에서 이렇게 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폴렛넷 가방이 좀 미니멀하게 맥이 굉장히 괜찮은 디자인으로 좀 잘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좀 그레이빛이 살짝 들어간 아이보리 컬러에 이렇게 가죽끈으로 된 가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도 최근에 좀 자주 들고 다녔어요. 지난번 가방이랑은 무드가 좀 살짝 다른 느낌이어서 이게 더 캐주얼하게 들기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저의 26살을 자축하며 약간 이거를 왜 기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핑계를 댄 거죠. 지갑을 오랜만에 바꿨어요. 항상 꼭 가지고 싶었던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고민하면 나중에 살 것 같아서 이번에 장만을 했어요. 샤넬 브랜드 이렇게 보이플랩 캐비어 지갑이요. 이거 진짜 구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은장을 구매했잖아요. 사실 이것보다는 앤틱 은장 제품을 구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구해지지가 않아서 그냥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열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게 간단하게 있어요. 카드 하나 꽂을 수 있고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실용성이 좋을 것 같아서 전 엄청 만족이에요. 그냥 이거 샀다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 로퍼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찰스앤키스 브랜드 제품이고요. 제가 평소에 찰스앤키스 신발을 또 은근 자주 사긴 하는데 사실 원래 사고 싶은 로퍼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가격대가 세서 좀 저렴하면서 느낌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또 있더라고요. 매장 가서 착용을 해보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직원분께서 약간 이런 디테일 들어간 게 저한테 더 잘 어울린다라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바로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락피쉬 메리제인 같은 경우에는 굽이 1cm라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얘는 그래도 약간 뒷굽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라서 조금 더 약간의 멋을 내서 신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디자인이 미니멀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코디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발볼이 워낙에 넓고 발등이 조금 올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반 사이즈 업을 해서 신고 있어요. 이렇게 신발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또 예쁜 제품들 찾아서 구매하게 되면 영상으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날씨 변덕 되게 심한데 다들 건강 꼭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